끝! 사회 혐오 발언이 분위기를 띄울 용도? 무슨 말을 하건 핑계로밖에 안 들린다. 그냥 이제 접고 사회생활해라. 왜 이렇게 여성들이 남자들을 힘들게 하고 비하하는 걸까요? 누구냐고요? 26일 BJ 은지는 BJ 정윤종, 이치, 꽃님 등과 합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방송 도중 생각보다 많아라며 남성 혐오 단어 순식간에 동료 BJ들과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지는 한남스러운 등의 발언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등 돌린 시청자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더욱이 은지는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변명을 추가로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모양입니다. 열받은 시청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니니 듯이 입만개를 안 하는 거라. 님 머릿속에서 단어가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무지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님 밑바닥 본연의 것을 까고 뉘우치세요. 그저 잘못을 가리려고만 하니까 말이 이상해지고 변명과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성을 누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은지가 왜 이렇게 울면서 괴로워하는지 아시나요? 그녀에게 별풍선을 쏴주는 주시청자가 남자라는 점에서 그녀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접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잠깐 그녀의 별풍선 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놀라운 것은 대기업 임원보다 많은 듯 이비적 벌어지는 그녀의 별풍선 수입입니다. 그녀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34만여 개를 별풍선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올해도 많은 별풍선 수입을 기록 중인데요. 올해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말 135만여 개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2019년 수익은 약 1억, 2020년은 약 2억 7천만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대략 4억에 이르는 대단한 수입을 단 3단어로 날려버렸으니 잠이 올까요? 당연히 울고 있을 듯하네요. 어떤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씨부린 걸 보면 이미 매갈이 내재되어 있었나 보다. 티내줘서 잘 걸렀네. 아프리카 BJ 방송 그만두고 사회로 빨리 나가라고 야단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상 빡치니 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